고통의 이유. 몇 해 전 잉글랜드 노팅엄 대학에서 강연을 하는데 청중 한 사람이 다소 격앙된 목소리로 고통에 대해 질문했다. 세상은 악과 고통으로 가득합니다. 이것으로 볼 때 하나님은 도대체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그에게 잠시 논의해 보겠느냐고 물었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악이라는 게 있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선이라는 것도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물론입니다. 그는 즉시 대답했다. 선이라는 게 있다면 선과 악을 구별하는 기준이 되는 도덕법이라는 것도 있다고 생각하시겠네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약간 머뭇거렸다. 이 부분은 논증에서 아주 중요하다. 대부분 회의주의자들은 이 부분을 무시하려고 하는데 그래서 나는 머뭇거리는 질문자에게 무신론자인 버틀런트 러셀과 기독교 철학자 프레드릭 코플스톤 간의 논쟁을 상기시켜주곤 한다. 코플스톤이 러셀에게 선과 악을 믿느냐고 묻자 러셀은 믿는다고 대답했다. 코플스톤이 그럼 둘을 어떻게 구별하느냐고 하자 러셀은 색깔을 구별하는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선과 악을 구별한다고 대답했다. 그때 코플스톤이 물었다. 색깔은 시각으로 구별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선과 악은 무엇으로 구별됩니까? 느낌이지 뭐 다른 게 있겠습니까? 러셀은 알아야 한다. 어떤 문화에서는 이웃을 사랑하지만 어떤 문화에서는 이웃을 잡아먹기도 한다. 바로 그 느낌에 따라서 말이다. 러셀은 어느 쪽인가? 느낌에 근거한 선악의 구별을 정당화할 수 있는가? 누구의 느낌인가? 히틀러의 느낌인가? 테레사 수녀의 느낌인가? 다시 말해 선악을 결정하는 기준으로서 절대적인 도덕법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고서 어떻게 선악을 결정할 수 있는가? 내게 질문한 청중은 드디어 도덕법에 대한 내 주장을 받아들였다. 그래서 나는 다시 이렇게 말했다. 도덕법이 있다면 도덕법을 준 누군가가 있다고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바로 이 부분을 논박하려는 것입니다. 도덕법을 준 누군가가 없다면 도덕법도 없습니다. 도덕법이 없다면 선도 없습니다. 선이 없다면 악도 없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질문하신 겁니까?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잠시 후 그가 말했다. 정말 제가 뭘 물었던 겁니까? 강연장은 잠시 웃음바다가 되었다. 그의 질문은 스스로 내린 결론에 모순되었던 것이다. 이처럼 회의주의자는 자신이 던진 질문에 먼저 대답하고 그 정당성도 입증해야 한다. 고통 많은 세상에 하나님이 존재할 수 없다는 주장은 선과 악의 기준으로서 도덕법이 존재하는 이상 하나님도 존재한다는 논증을 뒤집지 못한다. 그런데 악의 문제를 제기함으로써 유신론을 무너뜨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회의주의자들이 있다. 하지만 이들도 악의 문제를 제기함으로써 스스로 놓은 덫에 빠진다.
우주가 도덕적이지 않다면 우리가 어떻게 도덕적 의미를 지닌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가? 마찬가지로 우주 자체가 도덕적 근거나 이유를 갖고 있지 않다면 우주가 비도덕적이라고 묻는 것도 정당하지 않다. 악의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들이 당황할 수밖에 없는 사실은 그리스도인은 악이든 선이든 일관되고 분명한 해답을 제시할 수 있지만 회의주의자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악의 존재는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한다고 해결되지 않는다. 악과 고통의 문제는 하나님을 중심에 둔 상태에서 비로소 해결된다. 이것이 성경 속 욥의 결론이다. 그는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는 사실을 한 번도 놓치지 않았다. 다만 이 사실을 자신의 신학과 조화시킬 수 없었다. 욥은 항상 인간이 선하면 복을 받고 악하면 저주를 받는다고 생각했다. 선하게 살아왔는데 왜 저주를 받느냐는 것이다. 욥이 흔들린 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아니라 그의 신학이었다. 그가 이것을 해결해 나가는 방법도 흥미진진하다. 욥은 갑자기 재난을 당한다. 건강과 재산, 마침내 가족까지 잃는다. 머리에서 발끝까지 종기를 앓으면서 잿더미에 앉아있는 그에게 아내는 말한다. 당신이 그래도 믿음을 지키겠다고요?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버려요. 그러나 욥은 대답했다. 그대의 말이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소.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는데 재앙이라고 받지 않겠소? 그리고 성경은 이렇게 덧붙인다.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치 아니하니라. 욥기 2장 9절에서 10절. 그런데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니 너무 이상하다. 하나님이 존재한다면 저주한들 무슨 소용이 있을까? 운동화를 신은 채 탱크를 걷어차라는 것인가? 또한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욥의 아내는 도대체 누구를 저주하라는 것인가? 그러나 욥은 하나님이 위로의 근원인 것처럼 고통의 근원이기 때문에 자신은 고통을 감내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다. 그는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질문한다. 바른 질문을 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다. 이것은 욥이 발견한 큰 수학이라 할 수 있다. 처음에 욥은 자신에게 왜 고통이 오는가를 가르쳐줄 사람을 간절히 구했다. 그리고 다음에는 자신과 하나님의 논쟁을 해결해줄 중재자를 구했다. 그 후에는 절망 가운데 부르짖었다. 사람이 죽으면 어찌 다시 살리일까? 욥기 14장 14절. 고통은 적어도 문제를 명확히 하는 데 도움이 되는 모양이다. 욥은 왜에 대한 갈망에서 출발해 죽음 넘어 삶에 대한 질문에 이르기까지 먼 길을 돌아보게 되었다. 드디어 하나님이 욥의 질문에 답하기 시작하셨다. 하나님은 처음에는 욥과 그의 친구들 간의 대화가 전개되기를 기다리셨다. 자칭 최고의 지성들에게 고통의 신비를 해결해보라고 기회를 주시면서 조용히 듣고 계셨던 것이다. 하지만 이들 중 어느 누구도 욥의 갈증을 만족시키지 못했고 시간이 지나면서 골이 더 깊어질 뿐이었다. 하나님은 욥에게 문제의 핵심을 보라는 말씀으로 입을 여셨다. 욥이 오랫동안 기다려온 순간이었다.
무지한 말로 이치를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네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욥기 38장 2절에서 3절. 아마 욥에게도 충격이었을 것이다. 사람들은 고통의 문제에 대한 질문을 받으면 철학적으로 대답하기 시작했다. 고질적으로 스스로 해결책을 제시하는 경향이 있는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은 욥에게 파격적으로 묻기 시작하셨다. 그분은 욥에게 모두 64가지 질문을 던지셨고 가장 겸손하고 솔직한 대답을 촉구하셨다.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네가 어디 있었느냐? 네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누가 그 도량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준승을 그 위에 띄웠었는지 네가 아느냐? 사망의 그늘진 문을 네가 보았었느냐? 광명의 처소는 어느 길로 가며 흑암의 처소는 어디냐? 네가 열두 궁성을 때를 따라 이끌어내겠느냐? 북두성과 그 속한 별들을 인도하겠느냐? 가슴 속의 지혜는 누가 준 것이냐? 마음 속의 총명은 누가 준 것이냐? 무수히 많은 하나님의 질문이 쏟아지자 욥은 할 말을 잃었다. 그는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꼭 알아야겠다는 데 근거해서 자신의 논증을 펼쳐왔다. 그것을 알아야만 혼란이 구름 거치듯 사라질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가 전혀 이해하지 못하면서도 당연시하는 것들이 수없이 많음을 상기시켰다. 광활하고 놀라운 우주를 보며 우리는 겸손해지지 않을 수 없다. 더 많이 알수록 더 겸손해진다. 지식이 쌓일수록 궁극적 실체의 거대함과 복잡함을 알게 되기 때문이다. 엄마의 가슴에서 젖을 빠는 아기, 어머니의 무한한 사랑, 자라서 성숙에 이르는 경이, 놀랍도록 복잡한 뇌, 성이 가진 마력 등. 그렇다면 이 이야기는 우주의 거대함을 이해하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다는 뜻인가? 물론 아니다. 경이감을 잃지 않으면서 자신의 유한성을 기억하라는 경고다. 하나님은 욥에게 그의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라고 하셨다. 그러나 이것은 단지 하나님을 크고 광대하게 생각한다고 끝나는 일이 아니다. 하나님이 원하신 것은 따로 있었다. 그것은 당신이 창조하신 세상에 아름다움을 부여하신 바로 그 하나님이 이제 만신창이가 된 욥에게도 아름다움을 주실 수 있다는 것이다. 복잡하면서도 지적인 우주의 신비를 상기시키신 것이다. 우주의 설계에 들어있는 지성은 우리가 고난을 이기도록 도우시는 손길에도 있다. 하나님 없는 우주를 생각해보라. 우주에서 지적 원인을 제거한다면 지성 없는 힘만 남게 된다. 인간에게 이보다 나쁜 소식이 있을까? 우주에 우연히 생명체가 생겨났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고지식함을 볼 때마다 당혹함을 감출 수 없다. 그것은 마치 어린아이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다. 넌 사실 우리가 원하는 아이가 아니었어. 하지만 네가 태어났으니 어디 한번 잘해보자. 나라면 이런 말을 듣고 싶지 않다. 하나님은 욥에게 나타나셔서 그분에게는 욥보다 무한히 큰 지성과 능력이 있음을 상기시키셨다.
욕은 단지 허공에다 소리친 것이 아니었다. 하나님이 자신의 창조자요, 설계자이며, 계시자요, 위로자임을 알게 된 욥은 겸손히 대답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었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화나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욥기 42장 5절에서 6절. 욥이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은 계시자요 위로자로서 그를 만나러 오셨다. 알고 듣고 읽어야 할 때가 있다면 자신을 내맡기는 순간도 반드시 있어야 한다. 하나님과의 실제적인 접촉점은 하나님에 대한 3인칭의 지식이 1인칭의 신뢰로 바뀔 때 나타난다. 오직 이때 태도의 변화가 이어진다. 교회사에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특권을 빼앗아버린 자칭 중보자들이 꽤 많다. 이들이 인류와 기독교 사에 미친 해악은 헤아릴 수 없을 정도다.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 수 없는 대상이나 멀리 계신 분으로 여기게 만든 심각한 잘못이다. 하나님은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모든 사람에게 손을 내밀고 말씀하신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마태복음 11장 28절. 좀처럼 말한 적이 없지만 내 인생에는 전환점이 되는 사건이 있었다. 이제껏 말하지 않은 것은 그 사건이 매우 개인적인 데다가 가족들이 큰 고통을 겪었고 지금도 가끔 내 마음이 아프기 때문이다. 내 인생에서 가장 괴롭고 힘들었던 순간이었다. 그때 나는 18살로 특별히 힘들고 어려운 일도 없었건만 인생이 아무런 의미도 없다고 생각했다. 인생의 무의미함을 깊이 생각할수록 할 일이 분명해졌다. 바로 자살이었다. 자살을 시도하고 나서 눈을 떠보니 병실이었다. 내가 마신 독은 모두 제거된 상태였지만 내가 정상으로 회복될 수 있을지는 확실치 않았다. 몸에서 수분이 다 빠져나간 바람에 탈수증으로 병상에 누워 어머니가 읽어주는 성경 말씀을 들었다. 그때 그리스도가 내 삶에 들어오셨고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알 수 있다는 복된 소식이 깊이를 헤아릴 수 없는 진리의 강물로 내 마음에 넘쳐 흘렀다. 짧은 신뢰의 기도를 드리는 순간 절망으로 가득 찼던 내 마음은 생생한 의미를 찾았다. 하나님은 수백만 명의 사람들로 들끓는 뉴델리의 한 병실로 10대 소년을 찾아오셨다. 상상해보라. 하나님은 내 외침을 들으실 만큼 내게 관심이 있으셨다. 그분이 우리가 겪는 삶의 고뇌에 개별적인 관심을 갖고 계시다니 정말 믿기 힘든 사실이다. 어떻게 이 사실을 설명한단 말인가? 위대한 그분이 우리 각각의 개성을 인정하고 귀중히 여기신다니 이 놀라운 기쁨을 무엇이 앗아갈 수 있으랴. 99마리의 양을 남겨두고 잃어버린 한 마리를 찾아 나서는 목자 비유의 핵심도 바로 이것이다. 사실 욥이 하나님에 관해 알고 있던 지식 가운데 많은 부분은
자신이 찾지 않은 다른 사람들의 생각이었다. 그의 친구들도 마찬가지였다. 다른 사람들이 한 말에 딴죽을 거는 데는 선수였지만 하나님에 대한 개인적인 지식에서는 빈곤하기 이를 데 없었다. 예수님께서는 넌 나를 누구라 하느냐고 재차 물으신다. 직접 경험한 사람의 말이 가장 큰 권위를 얻는다. 고통 속에서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은 바로 그 과정을 경험한 사람이다. 능력의 하나님은 단지 창조에서만 드러나신 것이 아니다. 그분은 우리의 고통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분은 욥을 버리지 않으셨고 친히 함께 계셨다. 직접 고통을 겪어보기 전까지 다른 모든 것은 그저 학문일 뿐이다.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며 당신을 계시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기 전까지는 그저 속위의 경일기일 뿐이다. 이제 욥은 새로운 사실을 발견했다. 사람이 죽으면 어찌 다시 살리까? 라는 질문에도 확실히 대답할 수 있게 되었다. 내가 알기에는 나의 구속자가 살아계시니 후일에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나의 이 가죽, 이것이 썩은 후에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내가 친히 그를 보리니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외인처럼 하지 않을 것이라. 내 마음이 초급하구나. 모든 고난은 개인적으로 다루어지되 죽음 넘어 생명에 대한 진정한 이해가 동반되어야 한다. 세상의 구조에 매인 우리로서는 결코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수 없다. 몇 해 전 무디 학교에서 강연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 찰스 쿠퍼 교수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 그를 아는 모든 사람의 기억에도 생생히 남아있는 그의 신혼 시절 비극에 관해서였다. 그가 결혼한 지 4개월 만이었다. 여행에서 돌아오는 아내를 마중하러 장모와 함께 공항으로 나갔는데 앰뷸런스와 경찰차들이 비행기 뒤쪽으로 달려가는 것이 보였다. 그때 갑자기 장모가 그의 팔을 잡더니 비행기 뒤쪽 출입구에서 내려오는 들것을 가리켰다. 들것에는 한 사람이 누워 있었고 그 위에 흰 천이 덮여 있었다. 그리고 흰 천 밖으로 아내의 것이 분명한 핸드백이 보였다. 비행기가 착륙하기 직전 병력도 전혀 없었던 그의 젊은 아내는 심장마비로 쓰러졌던 것이다. 이런 아찔한 소식을 듣고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보일까? 찰스 쿠퍼는 자신이 겪은 고통을 설명하면서 담담히 이렇게 덧붙였다. 고통을 이겨내는데 친구들의 카드와 편지와 전화와 포옹과 사랑이 한몫했지만 무엇보다 내가 쓰러지지 않았던 것은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확신 때문이었습니다. 이 말은 영원히 내 귀전을 떠나지 않을 것이다. 욥의 결론도 그랬다. 하나님은 전능하시며 그분의 선하심 또한 완전하다. 우리는 어려울 때도 그분을 신뢰해야 한다. 마침내 욥은 자신의 창조자이자 설계자, 계시자이자 위로자, 중보자이자 구원자인 바로 그 하나님이 자신을 회복시키신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중에서 라비 제카라이어스 지음 드란노